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좁은 문 그 문은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금욕과 고행의 길 종교적인 수행 또 도를 깨닫는 일 그것은 비록 쉽지 않은 일이고 또 많은 사람이 찾지 않은 길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를 뜻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여 질 수 없고 또 자기의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문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소유했다고 그것으로 안심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자기 정성과 또 자기 의의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그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대로 다 행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금방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그렇구나 우리는 약하니까 행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게 아니죠. 행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뭐지? 행하려고 노력했다는 거구나. 아니죠. 그게 아니죠. 노력한다는 것은 뭐냐면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노력한다는 거는? 우리는 금방 그렇게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한다는 말 중에 하나가 노력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부지불식간에 몇 번씩 쓰기는 하지만요. 그 말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안 해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아니, 할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못했어요. 그러면 노력할까요? 아니면 그 차이를 좁힐까요? 아니죠. 내가 차이를 좁힐 수가 없고요. 노력한다고 말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되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 뭐냐면 내가 못하거나 내가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버리기를 바라고 그게 마땅하다고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아니 9시에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예요? 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타야 돼요, 그죠? 예, 노력한다는 말은 거기서 쓰면 안 돼요. 예, 그건 말장난인 거예요, 그렇죠? 비행기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탈 수 있어? 어? 타야 돼. 아니, 탈 수 있냐고. 탈 수... 타야 돼. 다른 말로 무슨 말을 할 방법이 없어요. 타려고 노력해, 뭐 탈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아니요, 뭐 그런 말이 필요 없어. 타야 돼요. 그냥 타야 돼. 근데 못하면 어떻게 하지? 뭐 타야 돼. 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않는다는 거죠, 자꾸. 글쎄 우린 약하니까, 뭐 나그네니까, 뭐 디아스포라니까, 올해는 이런저런 일이 있었으니까, 또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말하려는 게 뭐냐고 도대체. 마음에 없는 거 아닐까? 그죠? 네. 9시에 비행기 타야 되는데 자꾸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이유를 듣다 보니까 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안 탔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시험 보는 학생이 아침에 아팠으면 좋겠다 저녁 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배가 아프면 좋겠어. 선생님한테 시험 안 봐도 되는 이유가 생겼으면 좋겠어, 좋겠어, 좋겠어. 그러니? 아니야? 우리 엄마를 설득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겼으면 좋겠어.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돼야 돼. 무조건 돼야 돼. 그죠? 예. 직장인들은 그러겠죠. 정말 오늘은 발걸음이 안 떨어지고 그 회의 정말 하고 싶지 않고 예. 대면하기도 싫고 예. 나도 차라리 어디 가서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면 좋겠어. 그래도 직장인들은 가죠. 네? 물러설 자리도 없고 할 얘기도 없고 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절대성이에요. 절대성. 하나님의 말씀은 물러설 자리가 없어요. 내가 못 탔어요, 비행기를. 그럼 그냥 못 한 거예요. 만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나는 그거 탔어야지 됐어요. 그걸 하나로 끝이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 일은 어떻게 해봐야죠? 어떻게 해봐야죠? 거기다가 만 가지 변명을 대도 소용없어요. 못한 거예요, 그냥. 못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절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 9시에 탔어야 됐어. 예, 그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사람들이 만 가지 방법을 얘기하죠. 만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예배에 어떤 시대가 왔고 어떻게 되고요. 하나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려야 되죠. 그죠? 온전히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나요? 그럼 벌써 뭔가 다른 꾀가 났다는 거예요. 아니요, 한 가지죠. 어제 이명일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원언을 드리려고요. 몸이 괜찮아졌어요? 그랬더니 몸이 좀 나아지고요.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하드 록다운인데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는 그 개신교에서 성탄절 그 다음에 실베스터 지나면서 될 수 있으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했대요.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런데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안에 있는 거죠. 아헨도. 예. 그런데 아헨시의 기독교는 개신교는 예배를 드리자고 그랬대요. 그런데 아헨시 안에 있는 카톨릭은 드리지 말자고 그랬대요. 그런데 임영 목사님 그 예향 열방교회는 캐톨릭 교회를 빌렸었어요.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리기로 했대요. 그런데 그 캐톨릭 교회는 빌려 쓰는 한인교회에게 니들은 마음대로 하라 그랬대요. 그 얘기를 듣고 교인들하고 결정을 해야 된대요. 교인들 리더십과 당회에서. 목사님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마 교인 리더십들 중에 노르트라인 베스팔레는 개신교는 잠깐 개신교회는 아까 제가 드리자고 그랬어요? 네, 오케이. 드리자고 그랬다. 아니지, 드리지 말자고 그랬는 거지. 여러분도 헷갈리죠? 네, 드리지 말자고 그랬는데 아헨의 개신교회는 드리자고 그랬고 아헨의 카톨릭 교회는 드리지 말자고 그랬고 빌려 쓰는 교회는 안 드린다고 그랬는데 너는 개신교회인데 맘대로 해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리가 안 드리는 게 사람들이 볼 때 모범적이고 그리고 뭔가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면 드리는 게 너네는 참 예배를 잘 드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교인들에게 안전하고 그런 방법은 그래도 이번은 좀 참고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고 좋은 길일까요? 아니야, 그럴수록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을까요? 분명히 교인들 중에도 이럴 때는 교회가 룰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해서 조심하고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을 더 좋아하고 또 교회가 바람직한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아니 그래도 전적으로 금지된 게 아닌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같이 회의해서 의논해서 결정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에게 의논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이 정한 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을 적에 구성원들 중에 자기 생각과 다른 입장들이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 이를 다 만족시켜야 되나요? 만족시킬 수 있나요? 네. 9시 비행기 타는 거를 아마 마음에서 싫어서 다른 이유만 있다면 안 타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없죠. 네,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변수가 없을까요? 있죠. 뭐 비가 오고 눈이 오거나 뭐 관제탑에 문제가 생기거나 저쪽으로 가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비행기에 문제가 있거나 조종사에게 문제가 있거나 만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예, 비행기는 떠야 되고 타야 된다. 분명한 것. 그게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변수 중에 하나라면 그거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누군가가 얘기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안 하거나 아니면 표결을 해보면 되죠. 그래서 51%의 동의를 얻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나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꺼리낌이 있는 사람은 어차피 안 올 것 아니냐.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 성도들을 만족시켜야 합니까? 만족시켜야 돼요? Above we, 어떻게? 그럴 방법은 없죠. 예, 예배 드리세요. 목사님 찬양은 어떻게 해요? 개장 페어보트인데. 개장 페어보트가 뭐죠? 개장 페어보트가. 개장 페어보트죠. 그게 뭐예요? 노래 금지라는 말이 뭡니까? 노래 금지라는 말이. 예. 우리 교육자 내부에서도 목사님 노래 금지인데 어떻게 할까요? 개장은 뭐죠? 예배에서. 우리가 노래하는 거. 노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어느 정도 들어주는 거예요. 노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노래하게 해주는 거. 그게 아니죠. 예배에서의 개장이라는 것은 찬양이죠.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설교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찬양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해야죠. 이메일 목사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면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때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 먹고 살지?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떡하죠? 그거를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왜 개장페어보트라는 얘기를 했는가? 물론 개신교 연합에서 그런 지침을 내렸죠. 그 이유는 뭐냐면 비말이 튀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코로나 감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비말이 튀는 거니까 비말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개장페어보트를 한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 찬양 금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비말이 튀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알기 쉽게 노래는 부르지 마라. 그것은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국의 의사들도 그 얘기했어요. 찬양은 하지 않고 그래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말이 튀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스크를 만약에 염려가 된다면은 저 덴탈 마스크를 쓰지 말고 KF94를 껴야 되겠죠. 그러면 비말이 튀지 않으니까 또 남들에게도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거리를 두고 앉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소리를 낮춰서 부르거나 속으로 부르면 되잖아요. 그럼 찬양 순서를 없앨까요? 아니죠. 그건 예배가 아니죠.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해도 되겠죠. 10m 떨어졌는데 감염이 된다면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데도 가지 말고 온 인류가 방 안에 들어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보니까. 다 다니잖아요. 밖에는. 장도 보러 가고 꼭 만나야 될 사람도 만나고 회사도 다 다니고 애들도 학교도 다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도 가고 긴급 중환자 수술만이 가는 게 아니라 치과에도 가잖아요. 나중에 가도 되지만 이가 그 사이 어떻게 되지 않지만
가야 되면 다 가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한국에도 다 가시더라고요. 2주 격리하고도 한 주만으로도 갔다 오시잖아요. 내가 보니까 의지가 대단하다. 예,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결국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는 좀 까다로워요. 마음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요? 그죠? 마치 그렇게 되었더라면 하고 기다렸던 것은 아닌지. 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아프니까 그거는 따지지 않기로 하고 예배는 드리는 거죠. 코로나가 걱정이 되면 각자가 조금 더 조심을 해야죠. 마스크를 두 개를 끼거나. 그렇죠? 네. 소독약을 손에다만 말고 얼굴에다가도 좀 바르거나. 네. 그리고 그래도 두려우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죠. 네. 거기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찬양을 드립니다. 전 걱정이 되면 녹화를 해서 스크린으로 찬양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속으로 따라하면서 그게 꼴이 아주 우스워요. 네, 꼴이 아주 우습습니다. 장을 잘라낸 최진희 집사님이 퇴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또 재수술을 했어요. 왜냐하면 관을 삽입했는데 그게 또 잘못돼가지고 다시 전신마취하고 다시 또 재수술을 하고 그리고 있다가 퇴원했는데 그 기도 제목에 그렇게 올렸죠. 회복이 속도가 빨라서 장을 잘라냈는데 태어난 지 바로 얼마 안 돼서 LA 갈비를 먹었다고. 내가 LA 갈비는 먹지 말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너무 상태가 좋아서 먹진 않았을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고생도 하고 상태도 경과도 물론 좋긴 하지만 먹고 싶어서 먹은 것 같아. 그죠? 예, 그걸 누가 말리겠냐고요. 대장 내시경을 하고 용종을 떼어낸 우리 집사님이 그 아내 집사님이 죽을 끓여준다니까 죽은 먹기 싫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날 의사는 그냥 괜찮다고 그랬다고. 제가 그랬어요. 독일 의사는 아마 분명히 괜찮다고 그랬을 거라고. 이제 한국 같으면 무조건 그날은 조심하라고 그랬을 거고요. 근데 왜 죽은 싫어? 왜냐하면 대장 내시경을 해본 분은 알잖아요. 예. 밥 굶지, 그 다음에 속 다 비워내지, 또 기다리지, 내시경하지. 그리고 나면은요 기운이 빠지고 배도 엄청 고프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미음 같은 거는 먹고 싶잖아요. 좀 매콤하고 좀 이렇게 채워지는 그걸 자꾸 먹고 싶거든요. 근데 하루는 조심해도 좋고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그럼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니요, 먹어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되게 먹어요. 자기가 하고 싶기 때문에요. 하고 싶기 때문에. 네. 하고 싶으면 한다예요. 근데 그 기준이 하나님께 대한 것에만 인색하다예요. 예. 저는 그게 애통스럽습니다. 여기에는 절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 기준이. 왜 학교는 보내야 돼요? 왜 비행기는 타야 되죠? 그런데 예배하는데 뭐가 안 돼야 된다는 건 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남들이 뭐라 하니까? 남들이. 남들이 누군데요? 실체가 없는 남들이 누군데요? 예.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사람들. 예. 그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게 와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는데요. 누가 그렇다고 그래? 그 음모론은 어디서 나온 거야?
예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해라. 아, 예수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시죠.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예, 아포칼립틱한 얘기를 하시죠. 묵시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나의 길을 가야 하리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아젠다를 땅에 향해서 뚜벅뚜벅 분명하게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주의 교회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도피의 길 위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도망 다니려고 했더라면 우리는 애시당초 도망갔으면 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의 길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회피하지 않았고 우리도 회피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대교는 과연 낯설었습니다. 주님을 그들은 영접하지도 못했고 주님이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기엔 너무나 낯설은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으로부터 도피해버린 제자들은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서로 못 알아보았습니다. 아, 예수님은 알아보셨겠죠. 낯설었을 뿐이지.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잠깐 사이에 그들은 다른 길 위에 서 버렸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찬양해서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다섯 처녀처럼 맷돌을 갈다가 그냥 잠을 자버리고 부르심의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세상 핑계 대면서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 내가 늦잠을 잤어도 내가 잘못했어도 주님의 말씀이 안 그래도 되는 것 아닐까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절대 기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절대 기준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고난과 3일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강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가서 그 천국에 가는 길을 우리가 가서 서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그렇게 갈 겁니다. 가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죠? 별 수 없습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고요. 오늘과 내일과 그 다음 날은 우리가 길을 가야 합니다. 순종하고 따르는 이에게 상급과 면류관과 시상식이 있을 것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주님은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해요. 폭풍우가 친다고요? 구조대는 뭐하죠? 네, 구조대는 폭풍우를 향해 가야 되는 거죠. 전염병이 돈다고요? 병원과 응급차는 뭐하죠? 전염병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금융 파동이 났다고요? 금융관리위원회는 예.
국책은행들은 뭐 하죠? 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뛰어들어야 하겠죠. 우리는 피신하는 쪽이에요? 구하는 쪽이에요? 구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야죠. 답이 정해졌으면 가면 되는 거죠. 먼저 믿은 사람들이 마음이 떠났다고요? 그들이 떠나게 두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죠.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지키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상급이 있고 주님이 맡겨주실 기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그러한 알곡 성도들을 세워서 디아스포라를 하나님 앞에서 깨우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이루게 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진리의 강고를 배우게 하고 그 말씀 위에 그 아이들을 세워 놓을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